오늘 소개할 매물은 KTM 1690 어드벤처 S 모델. 나는 괴물인데 괴물. 쉬프트 업다운 네, 당연히 되어 있고요. 지금 현재 키로수가 3624km인데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네, 참고해 주시고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케이스 되어 있는데 지금 알루미늄 3종 이게 좀 비싸거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탑 케이스에는 등받이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케이스에 데칼 작업까지 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예비열도 부터 시작해서 이 탱크 트라테크 탱크는 트라테크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끈들 다 트라테크고 네 브레이크 등 연동 네. 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 데칼도 이쁘게 되어 있고 이쪽도 뭐 다른 수납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옵션이 머플러도 아크라포비 네 이 아닌데 아크라포비를 들고 계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옵션이 1290S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캠류 전부 다 옵션이고요 여기 카본 네 이 안쪽 부분에 캡까지 다 되어 있고 네 이거 가드도 사이드 가드도 다 옵션이고 다음에 네 언더가드 네 뭐 전부 다 옵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라지에터 카드도 옵션이고요 네 블랙박스처럼 보이지만 가짜 그리고 지금 라이트 카드 네 이것도 되어 있는 거고 윈드실드도 네 조금 높은 거 네 거기서 또 추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는 브렘보에 위에 캠류 다 네 옵션으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키로수가 말해주듯이 거의 뭐 깨끗한 상태 다 유지하고 있고요 네 뭐 카우 상태든 뭐든 네, 깨끗하고 모든 캠류들이 다 옵션 네, 사이드 스탠드 클립까지 옵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식이 몇 년식일까 17년식일 겁니다 17년식이고 네 아 그리고 열선 네 열선도 원래는 없는데 네 옵션으로 넣어둔 거라 네 넣어주신 거고 네 상태는 그냥 무지 깨끗합니다 답한 오빠들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